종잣돈 500만원을 50억으로 만든 재테크 고수 브라운스톤 우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머리가 좋지 못해도 돈을 벌수 있고 월급쟁이 생활만으로도 노력한다면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돈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식이나 운 같은 외부 요인으로 돌린다. 내가 보기에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본능, 심리 그리고 인식 결함 때문이다. 내친구 중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친구도 많았다. 하지만 내가 더 부자가 된 이유는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용기 내어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운스톤 우석이 지은 부의 본능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홉 가지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두 번째 읽는 책인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왜 진작에 다시 읽지 않았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1.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2.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수 없다. 3. 고수의 투자법. 4. 재테크를 망치는 이유. 5. 돈 벌려면 독점적 대상에 투자하라. 6.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하라. 7. 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나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규율이나 단체 행동을 남달리 싫어했다. 특별히 힘든 직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싫었다. 특히 회식, 워크숍, 조회, 회의는 정말이지 싫었다. 내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내둘린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출근해야 했다. 생활비를 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자식을 먹여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노후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터로 나갔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러다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생일만 하다가 이랬지든 늙은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자유롭게 해줄 것 같았다. 넘치도록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재테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 덕분인지 나랑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한 친구에 비해서 난 부자가 되었다. 친구들 중에는 나보다 더 많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친구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더 부자가 되었다. 내가 더 부자가 될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할까 늘 생각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했다. 사실 나도 투자가 겁이 났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직장 선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투자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돈은 위험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다 벌었다. 은행이란 아파트 청약 예금을 들고 투자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자금을 빌리는 곳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만약에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수 없다. 고생과 불편을 마다않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했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자동차 안 사고 투자한 돈, 혼수와 전세금을 줄여서 마련한 투자금도 처음엔 모두 수업료로 날렸다. 처음부터 돈을 벌순 없었다. 배움이 먼저였다. 나의 실패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 1. K타이어의 신용 투자를 했다가 깡통 계좌가 되어 7천만 원을 날렸다. 2. 이후로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다. 아내가 말리는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나중에 손해보고 팔았고, 김포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손해보고 파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최악은 벤처와 비상장 주식 투자로 투자원금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실패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름대로 면역력이 키워졌다. 그렇지만 한참 추락하던 때한 종목으로 12억 원을 날렸을 땐 몸무게가 6kg이나 줄고 몸이 아팠다. 소화불량과 통증으로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했다. 몇 달간 죽는 줄 알고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다. 다행히 나중에 오진으로 밝혀졌다. 투자에서 일어날 만한 실패는 대충다 경험해 본것 같다. 아마도 나만큼 각종 실패를 두루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 봐야 하는 우둔한 내성격 때문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다. 부자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되뇌었고 결코 절망하진 않았다. 부자친구의 조언이 맞았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부자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다. 정말로 부자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겨라.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이다. 실패를 했다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나가선 셈이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다. 3.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의 차이. 내가 거듭되는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은 아마추어의 투자법과 고수의 투자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그러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도 어디 단번에 성공하는 투자 비법 좀 없나 하며 손쉬운 성공 공식이나 비법을 찾았다. 5분이면 요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성공 패키지들을 찾았다. 다행히 서점에 그런 종류의 책이 넘쳐났다. 따라 해보았다. 그리고 박살났다. 그것도 여러 번 박살났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아마추어인 나의 투자 방법과 달리 고수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워런 버핏은 10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10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신은 처음부터 제일 우수한 종목을 뽑아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신에 가장 나쁜 종목을 먼저 제외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국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험 많고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도 투자 성공법보다는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충고한다. 부동산 고수는 투자 성공 요령을 알려주는 책보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왜 실패하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하나?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 있다. 아군이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한다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나 허점이 있거나 또는 행운이 도와주어야 한다. 결국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내가 컨트롤 할수 있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포인트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간편한 성공 패키지를 멀리 하고 대신에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워렌버핏의 투자 규칙을 보자. 1조는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2조는 1조를 잊지 마라. 이다. 바둑에도 내가 먼저 살고 난 후에 적을 죽여라. 라는 격언이 있다. 마찬가지로 재테크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하지 않는 법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공 비법보다는 실패와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정말로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들이 실패해서 교훈을 배워라.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켜라. 이것이 성공 투자의 비법이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제발 여러분은 수업료 내지 말고 이 비법을 깨닫기 바란다. 4.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이다. 나는 재테크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련 책들을 읽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재테크 책을 읽고 잤다. 그중몇 권을 소개하면 주식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필립 피셔, 존 템플턴, 피터 린치가 좋아서 읽고 또 읽었다. 재테크 책과 관련해서 나는 국내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원서까지 구해서 읽었다. 재테크 지식으로만 따지자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전은 달랐다. 재테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다. 만약에 재테크 지식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박사나 교수들이 제일 먼저 부자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실전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다. 재테크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선 재테크 지식이 중요하고 재테크 지식은 박사나 교수 정도 되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아는 K 씨는 남들 다 아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 큰 돈을 벌었고 또 재테크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은 L 씨는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피터 린치는 전문가보다 아마추어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를 바보 헛똑똑이라고 조롱했고, IQ가 상위 3%에 들어가는 똑똑이는 오히려 투자자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자는 IQ 150이 IQ 120을 물릴 치는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듯 머리와 지식만으론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는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뻔히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행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라는 철학자 휴무의 말에 나는 백번천 번이라도 동의하고 또 찬성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재테크를 망친다. 재테크를 망치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이다.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서 산다. 또 머리로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아대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 암탉을 잡아먹고 만다. 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한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재테크도 머리로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당신이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다면 재테크 지식과 실행 능력 둘 다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나의 경험으론, 재테크에서 지식을 갖추기보다 실행 능력을 높이는 게더 힘들었다. 왜냐하면 재테크 지식이란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실행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감정 그리고 인식 체계 결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다. 누군가 재테크 성공 공식을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재테크 성공은 지식 더하기 실행이라고.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테크 지식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 둘다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고요. 또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즉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법을 익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행을 해야 돈을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화면에 하단에 있는 태그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의 투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윈도우 운영체계를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 U.S. 스트리카나기는 철강 산업을, 스탠더드 오일의 록펠러는 석유 시장을, J.P. 모건은 금융 시장을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 부자로 가는 길의 끝에는 독점이 있다. 아담 스미스도 독점이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했다. 왜 독점이 부자로 가는 길인가? 자본주의 시장은 서로 경쟁한다. 경쟁 때문에 수익률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모두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부자가 되려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수익률을 갉아먹는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것이야말로 부자 되는 최상의 조건이다. 신기술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하는 것도 결국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안 자본가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합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마다 기술개발, 특허권, 브랜드 파워, 명성을 얻으려 경쟁한다. 이처럼 독점은 부자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부동산의 종목별 투자 수익률 순위도 공급을 제한하는 독점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땅,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순위다. 이 중에서 나는 내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권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돈을 벌면 맨 처음 가져야 하는 게 자기 집이기 때문이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돈을 번 사람은 결국엔 더 좋은 자기 집을 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파트는 항상 수요가 있고 황금성이 좋다. 독점적 지위 때문에 수익률도 좋은 편이다. 주식은 어떤 것을 사야 돈을 버는가? 일단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왜 그런가? 모든 기업은 망하기 때문이다. 단지 수명이 다를 뿐 모든 기업은 언젠가 망한다. 포춘지 발표 세계 500대 기업도 15년이 지나면 그중 30%가 망한다. 사정이 그런데 한국 코스닥에 등록된 신생 기업의 운명이야 말해서 뭐 하겠는가? 유망 중소 기업으로 지정되고 상을 받은 기업들도 대부분 소멸하고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면 기업들은 왜 망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 때문이다. 경쟁으로 이익이 줄고 마침내 망한다. 경쟁자가 없거나 제한되는 기업은 이익도 많고 생존 가능성도 높다.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이익도 많이 내고 그 결과 생존 능력도 뛰어나다. 지난 10년 동안 대박 주식은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화재, 롯데칠성, 태평양, 농심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독점적 지위의 기업이다. 시장 독점, 기술력 독점을 가져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들이다. 이 책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나는 IMF 사태 이후 경쟁사인 혜태가 망해서 갑자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롯데 칠성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주식인 강원랜드의 투자에서 이익을 보았다. 또 과점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삼성화재, 제일기획, 태평양 같은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들 주식은 독점 내지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내고 꾸준히 가격이 올라간 종목이었다. 나는 독점적 지위를 갖춘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마음도 편했고 이익도 얻었다. 6. 적을 먼저 알고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하라.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안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에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른다면 100점 100패라고 했다. 재테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 투자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며 상대방이 있는 게임 아니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창기에 나는 적도 모르고 나도 몰랐다. 그러니 투자가 잘될 턱이 없었다. 터지고 깨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다. 주식 시장에서 적은 누구인가? 나는 투자 초기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나의 적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대주주, 애널리스트, 신문 등의 언론, 작전 세력, 내부자가 바로 나의 적이란 사실을 몰랐다.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적들을 동지로 착각하는 순진함을 버리게 되었다. 적이 강할 때는 싸우지 않는 게 최고다. 주식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적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몇 배나 강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로 돈벌기가 어렵다. 나보다 강한 적들에 맞서서 대응하는 전략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식을 단기에 사고파는 매매 를 하는 대신에 주식을 사서 그냥 보유하는 장기 투자가 싸우지 않는 방법이다. 나는 독점이나 과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 중 대주주가 신뢰하고 믿을 만하다면 그와 동업자가 되는 장기 투자 방식을 택했다. 주식 시장에서 나는 싸웠을 때즉 단기 매매보다 싸우지 않았을 때 장기 투자할 때더 많은 돈을 벌었다. 나는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인 저퍼주와 저피비알주. 그리고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언제나 경쟁이 없거나 제한된 곳이 내가 좋아하는 투자처였다. 재테크의 성공법도 마찬가지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한다. 적들이 나보다 강하면 싸우지 말고 나에게 승산이 있을 때 싸워야 한다. 이것이 재테크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이다. 7. 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부자를 깨워야 한다. 내가 지난 세월 수업료를 내면서 깨달은 것중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 가장 강한 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의 마음 속에 있다.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얼굴에 분칠할 생각은 없지만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우선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려는 본능을 억제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편한 것을 찾는 쾌락 본능을 억제했다. 편하고 좋은 새 아파트를 놔두고 일부러 좁고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부자는 되고 싶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 누구나 천국은 가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은 것과 같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무엇보다 손실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초반의 많은 실패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할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포감을 어느 정도 이겨냈기 때문이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다.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말라.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맞다. 내가 깨달은 부자 되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부자를 일깨워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파트 1인데요. 브라운스톤 님의 실전 투자기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본능의 오류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중에서 투자에 직접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본능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 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 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터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안다. 지난번 폭락 때 주식을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한 번만 더 폭락해봐라. 그땐 꼭 사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무리지어서 탈출하려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엔 정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 이번 위기는 예전의 위기와는 달라. 이번엔 정말 심각해. 나도 파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이다. 왜 그러냐고?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닥치면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리와 반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오류는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입니다. 모든 사기에는 단기간에 돈을 벌어주겠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다 투자하면 대박이 된다는 말만 덧붙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속고 만다. 이런 사기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시한적인 본능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장기 교육에 투자하지 못하고 적금 대신에 로또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대신에 당장 신용카드로 내일의 풍요를 당겼으며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를 좋아한다. 그리곤 영락없이 재테크에 실패하고 만다. 단기 투자자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주식 시장은 마이너스 썸게임이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자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이익을 챙기려면 먼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전투의 최대 수혜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거대한 증권 시스템이다. 강하고 뛰어난 투자자들이 모두 쓰러지는 건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눈치 못채게 조금씩 피를 빨지만 결국엔 모든 피를 다 빨아먹고 마는 거머리 같은 증권 시스템 때문이다. 케인즈와 워렌 버핏은 단기 투자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두 명의 천재 케인즈와 워렌 버핏은 일반인들의 주식 투자 실패 원인은 단기 투자 때문이며, 단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 모두 철저히 장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그래서 내가 돈을 번다. 나는 주식을 매입하고 난뒤 1년이나 2년 안에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그리 문제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그리고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인간은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투자를 한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한다. 여러 해가 걸리겠지만 확실한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확실히 실수였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된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의 말을 경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동안 당신이 주식에서 줄곧 실패한 건 근시한적 본능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 체계의 오류입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타고난 이 불완전한 인식 체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며. 과도한 확신으로 올인 투자를 하며 미래를 알수 있다고 착각하여 투자에서 허방다리를 짚게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세 가지 착각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진짜 인양 믿는다. 그런 생각은 두뇌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두뇌의 인식체계 결함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행운 편향 인식. 2.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3. 돈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그세 가지다. 우리는 이세 가지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 차례로 살펴보자. 1. 행운 편향 인식. 인간은 자신이 행운을 맞이할 가능성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불행을 겪게 될 가능성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운 편향 인식은 두뇌의 선택적 지각 때문이기도 하다. 선택적 지각이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회피하는 우리 두뇌의 인식 특성을 말한다. 우리 두뇌가 불행은 외면하고 행운만 쳐다보는 편향성을 가졌기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한다. 그래서 카지노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도박을 선택한다. 또 자기가 고른 주식이 대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로또를 사고 막권을 산다. 재테크에 있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수는 행운 편향 인식 때문에 행운만 기대하지만 고수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한다. 세상에 확실히 안전한 투자는 하나도 없다. 지진과 태풍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듯이 투자 대상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고 대응은 인간의 영역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분산 투자하라. 그래야 슬퍼할 일이 적게 생긴다. 두 번째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론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없다. 향후 장세 전망을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우치면 당신은 고수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한 말이다. 나는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거시경제나 산업 전망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절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꺼림칙하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워렌버핏의 충고다. 유럽의 경험 많은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했다. 주가의 움직임을 물리학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가 아니면 사기꾼이다. 그렇다. 미래는 알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내일, 다음 달, 내년의 주가, 환율, 금리, 부동산 가격을 알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런 착각 때문에 재테크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다. 왜 인간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게 될까? 두뇌의 치명적인 인식 체계의 결함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는 인식 체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차트 분석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의 주가를 과도하게 확신해서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스승님, 무엇이 아는 것입니까? 공자의 대답은 과히 탁월하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겠다는 점쟁이 예언가 경제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 워렌 버핏의 충고다. 차트 분석이든지 경제 전망이든지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라는 게 주식 투자의 대가가 주는 충고다. 주식 투자는 바다를 항해해서 보물섬에 도착하는 게임이다. 게임에서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대다수 사람들은 언제 동남풍이 불지, 언제 폭풍우가 올지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다. 그러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난파당하지 않을 튼튼하고 빠른 배를 선택하려고 배에 집중할 것이다. 주식투자에서 이기는 방법은 향후 장세 전망이 아니라 기업 분석에 달려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타이밍 예측보다는 입지 분석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돈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해석입니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서 가난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부자되긴 틀렸어.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열등감이 바로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고졸 대통령도 있고 국졸 대기업 총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결코 천재가 아니다. 또 카네기 같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으로 들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게 오히려 많이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경우가 많다. 주문을 영어로 스펠이라고 한다. 말이 곧 주문이란 뜻이다. 말에는 자기 암시와 자기 애연의 힘이 있다. 우리가 신에게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면 신이 듣든 안 듣든 이미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잠재의식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말버릇이 중요한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부자에서 멀어져감을 명심해야 한다. 부자 되는 주물을 외워라.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돈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인식을 갖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돈에 대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그러니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어라.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당신이 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부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자 이렇게 브라운스톤 님이 지은 부의 본능의 이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홉 가지 본능의 오류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본능의 오류를 깨우는 여덟 가지 도구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여간 이책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부자가 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